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말토의 기술 지원 파트너인 엠프IT의 장태섭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말토의 클라우드 솔루션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제말토에서 벤더에서 직접적인 셀링을 하지 않고 파트너를 통해서 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엠프IT는 기술 지원 파트너로서 아마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면 메가존 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메가존의 기술 공동 사업이나 이런 기술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코워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모든 데이터들 자체가 모바일이나 소셜, 뭐 빅데이터, 뭐 IoT 이런 것들 때문에 폭발적으로 기업 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사방에 이렇게 세상에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저희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그 이유에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클라우드로 옮겨감에 있었을 때는 약간의 챌린지라는 것들이 발생하죠. 과연 이런 데이터들이 거기 그 클라우드에 넘어가서 있었을 때 약간 막연한 불안감들을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와 온프레미스인 데이터들은 어떻게 통신할 것이며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어떤 보안들이 있느냐, 그러면 클라우드에 돼 있으면 이거는 클라우드에 있는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등등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챌린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인크립션 키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그것도 또한 클라우드 사업자 내에 둘 것이냐, 외부에 둘 것이냐,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컴퍼니들에 대해서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뭐 54% 정도의 그런 클라우드 컴퍼니죠. 그럼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컴퍼니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스를 못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절반 이상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절반 이상의 데이터들은 실제 그 IT 디파트먼트의 매니저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제일 큰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3분의 1 이상의 데이터들 자체가 인크립션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이죠. 즉 클라우드 안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서비스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일단 한번 유출이 되고 나면 거의 100% 거의 뭐 70% 이상의 데이터들은 다 평문으로 풀려 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했을 때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형적인 방식의 프리미터 방식, 즉 경계선 방식이죠. 예전 구형 데이터센터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누군가가 못 들어오게 막고 하는 것들이죠. 방화벽을 세우고 VPN을 세우고 그 안에 침입탐지를 세우고 이런 전형적인 경계선 방식의 보안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데이터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고 이미 다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사람이 접근했을 때는 그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를 막는 기존 전형적인 경계선 방식의 방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프로텍션 해야지만 이런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스큐어티를 보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인증이죠. 뭐 투팩터 인증이나 이런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마 데이터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아무도 쓸모없는 데이터만 유출되게끔 만들어진 결과, 또한 이런 인크립션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를 인크립션하기 위한 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키를 어디서 보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외부의 온프레미스에 두고 그냥 커넥션만 가지고 해서 루트 오브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오너십 자체를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안에서 제공해 준 걸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말토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단 Saa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에저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SaaS가 아니라 SafeNet Authentication Solution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투팩터 인증이나 뭐 스마트 토큰 뭐 투팩터 인증 스마트 토큰 인증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SafeNet Authentication Solution SaaS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SafeNet Encryption Solution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버추얼 머신을 인크립션하거나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인크립션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인크립션하기 위해서는 키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즉, 예를 들어 인크립션되는 키들이 있으면 이런 키의 보관 주기가 6개월이다. 그래서 6개월마다 키를 로테이션해서 기존의 이건 새로운 키로 계속 반복시켜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지웠어요. 그랬을 때 이 인스턴스를 지웠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런 인스턴스만 날라간 거지 실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뭐 이레이징 돼서 완전히 디가우징 돼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웠을 때 이런 키 관리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키를 삭제함으로써 그 지워진 인스턴스가 어디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KMS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증에 관련된 투팩터 인증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약 240개 이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과 이미 다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세일즈포스나 오피스나 365나 아니면 뭐 구글 앱스나 이런 것들 쉽게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인크립션하기 위한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텍트 V는 버추얼 머신에 대한 암호화 인스턴스에 대한 암호와 SafeNet Protect File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폴더나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서 인크립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Protect App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크립션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다 제공해드립니다. 뭐 PKCS11이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C나 아니면 Java나 아니면 MS에 대한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과 인티그레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데이터를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컬럼 레벨 인크립션이라는 걸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통째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암호하는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컬럼만 암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SQL의 TD나 오라클의 TD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은 예를 들어서 고객사의 데이터가 카드번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카드번호가 뭐 1, 2, 3, 4, 5, 6, 7, 8이었는데 이거를 토크나이제이션해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다른 서버들에게 복제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뭐 A, B, C, D, E, F, G 뭐 다른 카드 번호다 그러면 형식을 유지한 채 뭐 A, B, C, D,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메인에 가지고 있는 카드 번호는 암호화돼서 내부에 저장이 되지만 모든 다른 서버들에게 이런 데이터가 넘어갔을 때는 전부 다 같은 인크립션을 쓴 것이 아니라 그런 토크나이제이션 값들만 연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주고받는 연관성이나 이런 것도 유지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이제 오디팅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보안감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실제 인크립션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토크나이제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는 오디팅에 대해서 제외가 되고 실제 오디팅은 그 하나의 인크립션된 DB 서버 오디팅을 하면 되는 그런 이런 감사적인 면도 좀 보완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두 다 키라는 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키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SafeNet KeySecure라고 하는 KMS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에 특화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PIPS 레벨 3에 맞추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마스터 키를 보관하기 위한 HS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SafeNet Crypto Command Center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이런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베네핏을 보게 되면 뭐 하이밸류 데이터를 시큐어한다든지 그다음에 트러스트나 이런 컴플라이언스 자체를 확장한다든지 클라우드에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요즘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을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리서치에 의하면 조금 뭐 2015년 조사긴 하지만 이런 리서치에 의하면 10%의 오퍼레이션들 자체가 이미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온프레미스와 멀티 클라우드랑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이유 자체는 어떤 프로바이더가 어떤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서비스는 한국에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한국에 없어서 이런 뭐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적인 이유에서도 고를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인크립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센트럴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 즉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A라는 클라우드사와 B라는 클라우드 벤더, 뭐 C라는 벤더가 있을 때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 되고 각각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실제 SafeNet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것들을 일관화해서 센트럴라이즈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SafeNet 프로텍션에 대해 제 말표가 가지고 있는 프로텍션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와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연동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했을 때 과연 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이프넷에서 제말트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키시큐어라는 제품을 가지고 키 매니지먼트를 각각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런 키 관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키 관리를 할 때 이 키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키들을 마스터키와 루트키 자체를 하드웨어 HSM이라고 하는 곳에 연동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런 하드웨어 HSM 자체는 이런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프넷에서 인증 솔루션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SaaS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인데 헷갈리시니까 그냥 세이프넷 오덴티케이션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투팩터 인증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의 매니지먼트 콘솔 들어갈 때 거기에 로그인하는 것조차도 저희랑 같이 연동하시게 되면 그 서비스마저도 투팩터 인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 저희가 처음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240개 이상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과 연동해서 투팩터 인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때 세이프넷 오덴티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솔루션을 가지고 각각의 폴리시 매니지먼트나 그 다음에 이런 폴리시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에 이거에 대한 배포라든지 오토메이션 이런 것까지도 다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양한 벤더들의 어플리케이션들과 에코시스템의 구축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인크립션 솔루션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세이프넷 하이스피드 인크립터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CSP 간에 연결되는 L2 스위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VPN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 VPN 사용하는 것 자체는 뭐 IPsec에 대한 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면 데이터가 저하가 되게 되는데요. 실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를 다이렉트 커넥션을 L2 스위치를 가지고 연결하는데 그 L2 스위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키 매니지먼트와 연동돼서 인크립션 되기 때문에 부하가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존의 다이렉트 커넥트나 이런 거랑 연동해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연동을 한다거나 하실 때 보안성이나 이런 거를 높이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텍트 V는 말 그대로 버추얼 머신에 대한 인크립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솔레이트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부팅을 했을 때 프리부트를 시켜가지고 앞에 인증을 받은 사용자만 이거 부팅을 해서 러닝을 시킨다든지. 예, 그래서 프로텍트 V는 그 말 자체적으로 버추얼 머신을 인크립션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S3 스토리지나 NAS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과 같이 모두 다 암호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시큐어라고 하는 키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연동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트 파일은 파일 단위의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 한다거나 그 안에 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움직임에 있어야 되는 로깅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순히 파일만 인크립션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어느 사용자는 할 수 있고 어느 사용자는 못하게 막는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예, 파일 단위의 프로텍션 솔루션입니다. 프로텍트 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크립토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연동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하고 해시하고 사이닝하고 이런 암호화에 관련된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프로텍트 DB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이나 뭐 DB2나 SQL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컬럼 레벨 인크립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토커나이제이션은 네, 이런 카드 번호 이런 것도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은 형식을 유지한 채 암호화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식. 그것도 일종의 DB 암호화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사나 이런 데들은 반드시 컴플라이언스가 PCI DSS라는 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 예, 저런 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크립션 자체도 50개 이상의 이제 다른 파트너들과 같이 에코시스템의 구축을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키 매니지먼트라는 게 키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또는 키의 버전잉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키를 갱신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이제 키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키 매니지먼트 자체도 42개 이상의 다른 파트너들과 같이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키를 보관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그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KMS라고 하는 키를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마스터키나 이런 중요 키들은 반드시 이런 네트워크 HSM에 별도로 보관하는 예, 이런 식으로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또한 예,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에코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고 있고요. 크립토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들은 아까 멀티클라우드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중앙에서 전사적으로 중앙 집중적인 매니지먼트를 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마 유세지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인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들은 이런 암호화하고 이런 암호화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들 자체가 가장 큰 것들이 아마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쪽은 PCI DSS 룰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토커나이제이션을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세이프넷 제말토의 세이프넷 키스큐어 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랑 어플리케이션을 암호화하기 위한 것들, 파일, 그다음에 토커나이제이션,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을 암호화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보건 분야에서 하는 것들은 PHI나 힙합 이런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 보시면 버추얼 머신에 대한 암호화, 그 다음에 키 매니지먼트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아, 마이그레이션이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버처머신 암호화, 그 다음에 키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예, 이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하이스피드 인크립터라고 해서 L2 스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그래서 10개의 데이터 센터와 같이 연동하기 위해서 다 암호화된 L2 스위치로 연동을 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암호화된 키 자체는 하드웨어적인 HSM에다가 루트키를 보관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뭐 크립토 매니지먼트 유즈 케이스니까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단순히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고 단순히 그 키만 하드웨어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네, 네트워크 HSM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예, 멀티팩터 인증, 투팩터 인증이죠. 근데 투팩터 인증이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말토에 있는 투팩터 인증은 널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